드라마 식사를 합시다 2라는 드라마 OST로 쓰인 노래인데 뭔가 저희 나이 또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. 그래서 오늘하고 저희 곡 중에 가장 잘 맞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라다이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12월 28일 날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저희 단독 콘서트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SNS,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저희 채널 페이지 보시면서 예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들려드리겠습니다.